이걸 어느 프레임으로 볼 거냐에 대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단한 번도 어떤 의미로 보면 직업을 바꿨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점점 나의 직업은 더 날카로워지고 더 집중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 하더라도 이게 내가 과거에 있는 경험만 갖고 할수 있는 게 한계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학생 입장에서는 경험한 게 그거기 때문에 그걸로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유치원에서도 애들끼리 싸울 때 내가 살다 보니까 이런 걸 처음 본다고. 처음 보겠죠. 유치원생들인데. 그쵸? 그런 것처럼 제가 어저께도 이제 디자이너들이랑 미팅을 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직장을 취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레지메를 쓰든 포트폴리오를 만들든 뭘 만들든 간에 어쨌든 나라는 아이덴티티를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그거를 파는 거거든요. 그거를 올리면 누군가가 자기네들 프로젝트를 하거나 어떤 하이어를 할때 물론 크게 대주제로는 이런 사람 뽑힙니다. 그리고 혹은 이런 프로젝트 할때 이런 사람이 이런 퀄리피케이션이 필요하겠다라고 공고를 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도 봤을 때 예를 들면 똑같은 다 건축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다 건축물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CS 쪽도 다 다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냐면 나라는 아이덴티티를 어떤 식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저는 엔지니어로 일단은 일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타이틀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엔지니어링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디자인 했던 경험들. 그쵸? 디자인도 하나의 언어거든요. 디자인 경험들, 사용했던 도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런 도구들을 만들고, 그 데이터들을 프로세스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거 했던 것들을 다 끌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거지. 저는 그래요. 이학님 같은 경우도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창창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 중에 뭐냐면은, 디자이너, 그러니까 엔지니어 중에서 특별히 우리 같은 이제 3D라든지 이런 거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이 계속 경력이 쌓고 가다 보면 어느 쪽으로 많이 빠지냐면은 그냥 다 거의 퍼포먼스 옵티마이제이션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게임 엔진을 만든다던가 약간 이런 쪽에 되게 말 그대로 그냥 엔지니어링 쪽으로 가는데 우리 같이 디자인 백그라운드가 있고 그 어떻게 보면 프로시저를 디자인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이제 좀더 희소화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죠.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이제 디자이너들 중에서도 되게 보수적인 디자인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디자이너는 건축뿐만 아니라 시각 디자인, UI, UX 애들도 마찬가지. 전 UI, UX 애들이 코딩을 왜 두려워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저께도 이야기할 때 보니까 엄청 두려워하면서 약간 포비아가 있는 것 같더라고.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포비아가 있어요. 막 자기는 엄청 싫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세대가 변할수록 거기에 원하는 마켓과 원하는 예를 들면 전공이라는 사람들이 확 뜨고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세대에서는 그 컴퓨터 언어를 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로 많이 갈릴 수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영어 혹은 전공이 있냐 막 이런 것들이었다 친다면 요즘은 어느 영역이나 가나 다 이제 컴퓨터 파워를 컴퓨팅 파워를 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냐 데이터를 쓸수 있냐 여거에서 많이 갈려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 항상 얘기하는 게 고인물들이랑 싸우지 말라고. 고인물들이랑 싸우면 백패입니다. 왜냐면은 저 사람들이 이미 나보다 5년, 10년 동안 그 영역에서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으면서 경력을 딱 갖고 자기만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따라오려면 계속 그 사람 뒤밖에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전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나만의 그 풀을 팔아. 거기서 내가 고인물 되면 되지 않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봤을 경우에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력의 세그멘테이션을 나온다 보면은 기존 인력들이 잘하고 그다음에 기존 인력들이 좀 힘들어하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게 사실 컴퓨터라든지 코딩이거든요. 디자인 쪽에서는 왜냐면 약간 상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해놓고 이해하게 됐을 경우에는 저는 항상 쓰는 표현이지만 조선시대에 탱크를 끌고 들어갈 수 있는 탱크를 몰고 다니면서 이제 조선시대에서 전쟁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렇게 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뭘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의 잡 타이틀만 놓고 얘기하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볼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나는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과거에 했던 부분들 중에서 가장 의미 있게 할수 있는 것들, 재밌게 할수 있는 부분들. 저도 앞으로 인생 많이 안 남았어요. 한 30년? 길어야 왕성하게 이렇게 할수 있는 거는 진짜로 20년, 30년밖에 안 남았는데 금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해야지 의미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봤을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저만이 할수 있는 내가 그래도 잘할수 있는 것들 찾아서 할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도 직장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뭐그 앵글로 한번 드려봅니다. 제가 제대로 답을 했나요? 또 이상한 소리 한것 같아요. 아, 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100%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이게 사실 하다 보면은 이렇게 어느 순간인가 정해야 되거든요. 진짜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 자체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저 항상 드는 표현이 내가 제주도에 있으면서 서울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네모난 동그라미가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내용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듯이 이게 어느 순간에서는 정해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이양님이 말씀해 주신 건 완전 이제 엔지니어 쪽 사이드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이제 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약간 내가 디자이너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 그 도구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디자이너 관점에서 적용할 때는 그래도 조금 디자인 쪽에 조금 중심을 두고 하면 또할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이제 자꾸 어저께 제가 했던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어저께 제가 좀 길게 미팅을 좀 했었거든요 디자이너들이랑 그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코딩 쪽 하고 싶다고 해서 프론트엔드를 공부하면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물어보는 거에서 대화 같은 어떻게 되는데 거기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이제 드렸던 답이 뭐였냐면은 이게 무한의 바다가 그랬거든요 거의 프론트엔드도 그렇고 이게 두 개가 나눠지는 것 같잖아요 프론트엔드 백엔드는 백엔드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면 프론트엔드는 이제 전혀 모르시는 분들 말씀드리면은 말 그대로 앞단이라는 거죠 앞단 앞에 보이는 것들 UI라든지 그래픽스 쪽이고 백엔드는 뒷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서버라든지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칼큘레이션이 일어나는 건데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이게 백엔드에서도 들어가면 또 들어가면 계속 뭔가 나오거든요. 계속 공부하고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계속 일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 정해갖고 거기만 들어가도 이게 무한의 바다이기 때문에 내가 학습하는 속도보다 발전된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염두를 해 주시면서 저가 이런 것도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결국에는 학습 능력이거든요. 학습 능력. 지금 여기 동진님도 그렇고 종영님도 그렇고 우리 이학님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은 혼자서 맨땅에 헤딩하면서 계속 공부해봤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죠? 예, 저도 제 선배들도 보면은 그렇게 했던 분들은 어쨌든 자기가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알아, 굉장히 자기 스타일대로. 그래서 새로운 것들 받아들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사실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파도들 어떻게 이걸 다 막아내냐라는 관점을 봤을 경우에 이게 무한의 바다고 그리고 어떻게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시대에서 좀더 많은 것들을 암기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더 중요한 에스펙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지점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저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상하게 저 때도 그런 게 되게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다 학교 가면 물론 이제 교수님들 스타일이 있겠지만 되게 다 작가가 돼야 될것 같고 다들 이제 뭔가 홈런을 빵빵 쳐야 될것 같은 그런 브레인워시를 받고 학교를 다니죠.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돼 저는 약간 이걸 대결 구도로 보기보다도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틀린 건 아니죠. 네네. 집을 가지고 투자의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저도 요즘 이제 또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저도 그런 교육을 받고 저는 제 졸업 작품 했을 때가 교수님이 프랑스 그 프랑스의 그 건축을 배우신 분이어가지고 제가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은 너는 컴퓨터까지 전과했냐? 그래가지고 너 도면은 칠줄 아니? 해가지고 저만 애들 다 캐드를 칠때 저만 이렇게 손도면 쳐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보면은 이제 오히려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저의 컬러가 그래서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특강 같은 거 요청이 들어오면은 조금 다른 쪽의 아이디어들을 좀 많이 넣어달라. 예.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이라는 건 하나 언어를 배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여기가 문제가 생겼어 이 동네. 그럼 도시를 공부한 사람은 도시 디자인 쪽으로 이거 문제를 풀겠고 건축을 공부한 사람은 건축 디자인으로서 이 문제를 풀겠죠. 내가 정치인이야 그럼 정치. 혹은 내가 법을 전공했어. 아니면 내가 사회운동을 전공했으면 각자 자기가 배운 전공의 언어로 이 문제를 풀려고 들 거라는 말이죠. 이런 것처럼 건축이라는 이 문제 풀이 해결 방법, 이 언어가 사실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거든요. 나는 UI, UX, VR, AR을 왜 UI, UX 디자이너들이 가져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건축가 영역이거든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근데 건축가들이 너무 스트릭트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몰라. 그 과거의 그 렌즈에만, 프레임에만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오히려 이 우리가 건축에 배웠던 문제풀이 해결 방법, 이 사고 능력, 이 언어들을 가지고 풀수 있는 거에서는 다 이제 10분 바디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쪽은 모르겠지만, 이제 코딩을 활용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나오는 여러 가지 영역들 있잖아요. 막 렌더링을 하면, 전 렌더링을 되게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때 렌더링하고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고 이런 것들을 뭐 VR, AR 하면 되게 테크니션으로 보고, 너희들은 뭐 그게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그 관점에서 그100% 맞겠죠. 근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게 대별구도가 아니고 이 자체로도 의미가 굉장히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도 자기 디자인을 할수 있고 더 나가서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고요. 워라밸을 챙겨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경직된 생각들을 벗어 던지고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최고의 맥시멈 그 해피니스와 맥시멈 그 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을 찾는 게 세상에 많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한 그 멘탈리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이 스터디를 하는 거가 이 스터디에 대한 어떤 그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비하인드 씬, 그러니까 뒷단에서 있는 가장 핵심을 제가 여러분들은 다 알죠?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스터디를 할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면 좋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KI 시리즈를 통해서 각자 한명한명한 명들이 내가 스터디를 참여해서 내가 내걸 챙겨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물론 참여해서 실력이 느는 것도 중요하고 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내 걸로 만들어서 온라인에 올려놓으면 누군가 또 그걸 갖고 공부를 하겠죠. 그럼 또그 사람은 또 그걸 갖고 공부하고 해서 점점점 이렇게 마치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빨리 정보가 확산이 될수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것들을 모아놓고 한데 모아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도 이걸 이제 웹사이트도 올리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스터디를 준비할 때도 이거 개인 포트폴리오라고 저는 주장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뭐 유튜브가 있거나 뭐 블로그가 있거나 그럼 거기다 먼저 올려놓고 그냥 여기다 링크를 걸어놓고 만약 예를 들면 동준님이 지금 파이썬 스터디를 일단은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스터디를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니까 우리가 스터디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잘 아는 부분을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약간 스터디라고 하면은 꼭 누가 리딩을 해야 됐고 또다 알아야 된다는 부담감을 떨쳐놓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배우고 싶다는 열정으로 해서 일단 동준님이 파이썬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따라가셨어. 따라가시면서 또 그분들도 그분들만의 그 스트럭처 제가 만들라고 주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온라인에 올라가 있는 거, 그것들이 내 포트폴리오고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쓰고 이왕님 같은 경우도 이제 강의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단톡방에서 본것 같은데 그런 거할 때도 좀다 연결해가지고 본인 각각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배 입장에서 우리 후배님들이 다 슈퍼스타가 됐으면 좋겠어, 각자 영역에서. 예, 그래서 각자 영역에서 슈퍼스타가 돼서 그 영역에서 많은 정보들을 만들고 또 후배들이 그걸 보고 팔로우업해서 또 배우고 이 선배한테는 이런 거 배우고 우유님이 지금 쓰시고 있는 이제 석사 논문 같은 것도 스페셜라이즈된 부분들 배워서 이 사람 이렇게 했구나 배우고 이 양님한테도 배우고 각각이 만들어 놓은 스터디 같은 파이썬이라 하더라도 약간 페이지가 약간씩 다 다르단 말이야. 한 명이 치고 나가서 물론 스트럭처를 잡고 깃발을 꽂아주지만 나머지 분들이 그 따라하면서 속도가 다를 경우에는 그것도 제가 다 아카이빙 하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의 아이덴티티고 내 포트폴리오고 누군가에는 좋은 밑거름이 되는 거고 이것들을 계속 나와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KICDT 버전으로 묶어서 책을 낼 수도 있고 뭐할수 있는 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치를 했을 때다 KICDT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자료만 다 서치가 되게끔 나오게 인터넷을 장악하는 거야. 정보의 바다를. 네. 각자의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슈퍼스타가 되는 게이 스터디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 자료들이 많이 생겨이 나는 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편하게 오셔가지고 아시는 것도 있으면 나누고 궁금한 것도 있으면 야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많이 강조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여러분들도 인컬리지 해드리고, 왜냐면 다들 소중한 시간인데, 그렇잖아요. 이 KICDT가 뭐라고? 여기서 뭐 이런 시간을 쏟아요.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챙겨가실 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저는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다른 선생님들도 다 그런 것도 도와주려고 모은 거고, 우리 이하님 같은 경우도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단톡방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기획했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톡으로도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시고 질문에도 많이 답해 주셨는데 여기 오셔서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도와주셔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KICDT 유튜브에 보면은 그 인터뷰만 이렇게 모아놓은 거 있어요. 이렇게
이제는 알고 있고 못 잡아놨어요. 아, 거기서 보시면은, 아, 알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는지. 그냥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생각들을 공유하고, 나도 저런 생각 갖고 있고, 난 이렇게 공부했고, 약간 이런 것들. 그래서 꼭 우리가 인터뷰를 한다 해서 각 분야에 뭐 전문가를 모시고, 그런 걸 잘하는 분들도 계시겠지. 그런 플랫폼은 있겠지. 하지만 여기서는, 여기의 주인은 이제 우리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들은 다 학생들,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선생님들. 이두 개의 신분밖에 없거든요, 우리 KICDT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경험한 분들을 쉐어하고 알리는 그런 입장에서. 동준님은 하셨나요, 인터뷰? 네, 그 정민님한테 아, 했습니다. 오케이. 올라왔어요, 비디오? 아니요, 아직 안 올라왔어요. 예, 그게 내 몰랐구나. 알겠습니다.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플레이리스트 올려주셨네요. 채팅창에도 그렇고. 여기다도 올려주세요. 여기, 우리 유튜브 아, 네, 거기다가도. 올렸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댓글에다가도. 예, 보시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나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도 언제나 웰컴입니다. 예, 우리는 어쨌든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다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새로운 에듀케이션 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해보자. 약간 이런 관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